부회장님 부르셨습니까? 고민되는군.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가 없을지 말이야. JH바이오 인수합병 건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? 아니, 그건 이미 수많은 자료 검토와 시장의 흐름을 읽고 판단했지. 합병 안 하기로. 그럼 무슨 문제로? 미소가 입을 드레스 선택. 드레스요? 장종도 선생님께서 드레스 사진을 보내주셨거든. 다섯 벌을 보내주셨는데 다섯 벌 다 예뻐서 고민 중이야. 그 중에 내가 두 벌을 셀렉했는데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아? 글쎄, 비슷한데요? 둘 다 벨라인으로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. 느낌이 다르잖아. 이건 성탄절을 연상시키는 발랄한 벨 스타일이고, 이건 보신각에 있을 법한 전통적인 종을 연상시키는 차분한 벨 스타일이고. 아무래도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. 네, 전 뭐든 좋아요. 아, 참,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고민해봤는데 말이야, 이거 어떤가? 미소는 목선이 예뻐서 이런 업스타일이 좋을 것 같아. 네,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. 미소는 행복하겠어.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품절남이, 다시 재입고도 안 될 이 품절남이 결혼 준비까지 섬세하게 같이 해주니까 말이야. 네, 행복합니다. 저 그럼 이만 회의가 있어서 나가보겠습니다. 하이, 영경. 야, 이게 얼마 만이야? 잘 지내셨죠? 아이, 그럼. 야, 언제 봐도 이 인물은 환해, 어? 근데 예비 신부는? 아, 곧 올 겁니다. 전 외부 일정이 있어서 이쪽으로 바로 온 거고요. 그랬어? 그럼 저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. 네가 셀렉해둔 이 톡시도랑 드레스 준비해 올게. 응? 예. 얘들아, 이리 와봐. 얼마나 멋지고 예쁠까. 출발했나? 어디쯤이지? 그게 출발하려는데 복지재단 행사 참가자 명단이 넘어와서요. 제가 의전팀 회의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. 뭐? 명단이 확인돼야 행사 준비를 시작할 수 있거든요. 이거 끝나면 바로 갈게요. 그래, 최대한 빨리 와줬으면 좋겠군. 사장님 어떡해요? 기다리고 있었어. 오늘은 무슨 일일까? 아, 저 그게 그 DM울산 최사정 대표님 생신이라서 제가 고급스러운 초콜릿을 선물로 보내드렸거든요. 근데 그쪽 비서실에서 못 받았다고 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요. 아이코. 그 최사정이 아니라 최서진님께 보냈더라고요. 최서진? 그 최서진이 내 전 와이프 최서진은 아니지? 죄송합니다. 주소록에 두 분이 붙어있어가지고 잘못 봤어요. 아니, 헷갈릴 게 따로 있지. 전 남편한테 갑자기 초콜릿 받으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? 이거 딱 봐도 질척거리는 꼴 아니야? 저 근데 제가 주제넘는 것 같지만. 넘지 마. 거기 있어 그냥. 그래도 한 번만 넘을래요. 사장님, 전 와이프분한테 미련 남은 거 맞지 않아요? 이렇게라도 그 마음이 전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? 아니, 초콜릿 하나로 마음이 전해지고 다시 잘 될 사이였으면 이러고 지내고 있겠어? 그만 나가봐. 네, 죄송합니다.
이렇게 치명적인 품절남 본 적 있나? 축하해. 나를 솔드아웃 시킨 걸. 조금만 늦었어도 싶어. 아찔하지? 대체 언제 오는 거야? 이야, 치명적이야. 정말 잘 어울려. 마음 같아선 여기 있는 옷 다 입혀보고 싶어. 넌 어릴 적부터 이 만든 사람이 보람을 느끼게 하는 바디야. 감사합니다. 근데 예비 신부가 많이 늦네. 바쁜가 봐. 아, 급한 일이 생겨서 곧 올 겁니다. 그래? 잠시 쉬세요. 네.